뭐가 틀려? 외모가 벌써 출중하잖아. 추리닝을 입어도 외모 출중. 홍염살, 도화살 이런 게 사주에 같이 있지. 오신 손님들 중에 그 화력의 여성분들도 손님으로 오시는 거 많으세요? 있지, 조금 있지. 그럼 화력의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점사를 보러 왔을 때 그런 분들에게서 좀 나타나는 좀 다른 점이 혹시 있었나요? 외모 자체에서 좀 풍기는 이미지가 틀리지. 어떤 이미지? 뭐가 틀려? 외모가 벌써 출중하잖아. 그렇죠. 그리고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추리닝을 입어도 외모 출중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제 화력에 있는 뭐 언니들은 그 언니들 사주나 우리 사주나 연예인 사주나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비슷해. 단지 자기가 자라온 환경 다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나가는 거고 다니시는 거고. 그리고 사주에 우리가 말하는 저번에 말했으니 뭐 홍염살, 도화살 이런 게 사주에 같이 있지. 그리고 사주에 없는데 내가 자체에서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.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풀려도 나가고 하더라고. 도화살이랑 홍염살 이게 저번에 선생님 말해주시긴 했지만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연예인 아니면 화력에 이쪽으로 좀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은 건가요? 높지. 이런 사주를 갖고 타고나신 분들은 천인간 만인간한테 이런 빛을 받아야 돼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이 됐든 간에 나로 인해서 웃게 하든가 울게 하든가 그런 사주가 있어야 되고 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사주들이 높아. 타고날 때부터 이 홍염살이나 도화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자라온 환경이 그다지 편치는 못해.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뭐 간간이 연예인들이 집안이 부유하고 잘 살고 뭐 이런 그룹의 무슨 자손들도 있지만 옛날엔 다 광대라고 그랬잖아. 이제 어느 쪽으로 나가냐.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끼가 있으면 그냥 죽자 살자 진짜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런 끼가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누투리 없으면 안 되거든. 백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있어야 돼. 근데 이게 못 받쳐주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지. 도화살이랑 홍염살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그거는 홍염살이나 도화살이나 있든 없든 간에 응? 그거는 화력에든 연예인이든 금전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. 자기 마음가짐이지. 도화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노름하고 막 기집질하고 뭐 흥청망청 써봐라. 아니 맞잖아. 내가 돈을 어떻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냐 이거야. 근데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면은 그거는 어느 연예인들 텔레비에 나와도 막 진짜 부자 됐다가 막 한순간에 망하는 거 있잖아.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또 얼마만큼 자기가 이 재기를 하냐. 그거는 우리 같은 이 서민들은 재기하기가 힘들어. 열심히 벌어서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갖다 돈을 갖다가 정치를 하고 돈을 갖다 관리를 하냐. 자기의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이지. 그잖아. 네. 맞잖아. 네. 그러면 화력의 여자들의 이제 특징이란 이런 거는 사주에 좀 도화살, 홍염살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높다.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자체에 끼가 있는 여성들도 있고 또 요즘은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돈을 더 그냥 쉽게 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.